못 본 분들을 위해서 네. 영화 제목 자체가 그냥 차인표잖아요. 예. 어떤 영화예요? 현실 세계랑 이 허구의 세계를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예. 현실의 제가 영화 속에서 차인표로 출연을 해요. 예예. 예. 네,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을 뭐 이렇게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. 네. 차인표 형 이거잖아요. 보여주세요.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당장 안 나와? 눈도 계세요. 아니 차인표가 그거도 왜 와 있어? 코크리가 그냥 하시는데 거기서 겁나지 않으세요? 아, 이렇게. 예, 예. 그게 이제 포크레인은 야외에서 다른 날 찍고 또 저희는 세트장 안에서 이렇게 찍어서 네, 괜찮아요. 그냥 속에서 다치셔서 계속 네. 말씀하시잖아요. 매니저고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까지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렇죠. 어머님들 보면 깜짝 놀라죠. 오, 좀 위험하지 않나? 구덩이에 빠지셔서. 네. 어? 막 똥도 여기 다. 네. 어머님 시상에 혼자 보셨다고 좀 계속 자랑하시는 거예요. 봤으니까요. 예전에 그 신혜라 씨가 나오셨을 때 네. 통화를 한번 하셨잖아요. 네네. 나에게 사랑의 유효 기간은 나와 아내 중 둘 중에 한 명이 눈을 감는 그날까지다.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이 기억하세요? 그때? 예,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네. 그 말을 좀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제가 약간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. 네. 둘 중에 한 명이 눈을 감으면 네. 다른 한 명은 네.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둘 다 눈 감는 날로 이렇게 좀 정정을. 아. 오늘 나오신 김에 아, 둘 다 눈 감는 날. 아, 둘 다 그러네요. 잘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너무 공포스럽나요? 아니 우리 그 질문 한번 해볼까요? 예전에 신혜라 씨 나왔을 때도 네. 뭐 제가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네. 다시 태어나도 뭐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.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면. 예.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질문 이렇게 나오시 처음이 굉장히 길어요. 야, 아니, 그러니까 바로, 지금 사랑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.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, 오, 이게. 아니, 그게 아니라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을 해보는데 기억이 안 나서. 아, 저는요, 기독교인이거든요.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걸 믿지 않습니다. 다시 안 태어나요, 사람은. 전혀 우회. 네. 네. 야.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는 건 처음이에요. 아니요, 진짜로 그 신앙 고백. 물론.